마켓 무버입니다. 어느덧 10만 원 선을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치 주가를 다시 쓴 KB금융의 주가로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KB금융 이번 3분기 사상 최대치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이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은 데다가 3분기 기준으로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올해 누적으로도 4조 4천억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다시 썼습니다. KB금융 이번에 아무래도 NIM, 순이자 마진은 급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베이시스포인트 급락했는데요. 시장금리 하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순이자 이익이 전분기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수수료와 기타 비이자 이익은 양호하게 나타났고요. 또 은행과 비은행의 균형적인 성장도 실적을 견인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KB금융은행뿐만 아니라 KB증권, KB손해보험, 그리고 KB자산운용까지 양호한 순이익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일회성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경상이익의 체력을 시연한 분기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밸류업 정책도 함께 내놨는데 이 역시 역대급이었다라는 평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타행들과 차별화된 밸류업 공시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일단 이 골자는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자본 비율과 연계해서 앞으로 어떻게 실적에 따라서 주주 환원이 나오게 될지를 예측하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 CET1 비율과 연계한 주주 환원이 나타나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로는 올해 말에 CET1 비율이 13%를 초과하는 잉여 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2차적으로는 또 내년 연중에 CET1 비율이 13.5%를 초과하는 자본에 대해서 추가 주주 환원에 또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사주와 매입 수각도 연평균 1,000만 주 이상의 수준으로 추진한다라는 계획이고요. 주당 가치 성장으로 주주 환원의 프레임을 전환한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ROE를 10%까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연평균 EPS 주당 이익률 성장률도 1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밸류업 공시까지 내놓으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연말에 재편입될 밸류업 리밸런싱에 KB금융이 포함될지 그 여부입니다. 지난번에 포함이 되지 못했던 밸류업 모범생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리밸런싱에 포함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함께 주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뜨거운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박수범 대표님의 영원한 사랑, SK하이닉스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이건 진짜 SK하이닉스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또다시 신적과 경신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좀 기대감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SK하이닉스는 5% 이상 올라가줘야 돼요. 맞아요. 네, 그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갈 만한 뭐 지금 모멘텀이 너무 많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아, 물론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SK하이닉스 지금 뭐 증권사들 다섯 군데 정도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적게는 24만 원, 많게는 28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승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아무튼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주제가 좀 SK하이닉스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어제 많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와 조금 뭐 다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그렇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우리가 놔두고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세 생각보다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는 건데 SK하이닉스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의 문제점이라 봅니다. 그 매크로 흐름의 문제점이라는 게 글로벌 매크로 흐름이 아니라 국내 매크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이 좀 강합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데이트레이딩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데이트레이딩 물량이 증가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오버나잇을 안 하겠다는 거죠. 오늘 사서 오늘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뭔가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올라가려고 하면 매도 물량이 나오고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쭉 밀리고 그렇게 했다가 다시 또 좀 밀린다 싶으면 다시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아무튼 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많은 뭐라 해야 되나 수급을 들었다 놨다 하는 쪽이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쪽보다 거의 그쪽은 뭐 대략 한 30% 정도로 보시면 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SK하이닉스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과 오늘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반등을 줬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세가 너무나 강하다는 겁니다. 매도가 강하다는 건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이고 뭐 이 부분들이 좀 극복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뭐 미국의 대선이 좀 끝나고 나면 그리고 금투세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야지 좀 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버나잇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불안한 부분들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조만간 뭐 1, 2주 안에 또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우리가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저는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없으신 분들은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실적이 받쳐주면요. 아무리 뭐 시장 매크로가 안 좋고 뭐 투자 심리가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관점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사실 좀 제일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괜찮은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 이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이 안 좋아서 이게 못 올라가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다만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은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잘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오늘 좀 장중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2만 1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6% 넘게 하락세 17,8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성식 파트너님께서는 이러한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테슬라에서 일단 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2%나 증가가 되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테슬라 측 실무진이 이 하이비전 시스템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팩, 즉 ESS 배터리팩 조립 생산라인 수주 계약을 최근에 체결했던 전력도 있고 또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팩 조립 설비 공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관련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전기차용 배터리 패키징 모듈과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패키징 라인에 대한 수주 확대가 현재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제 호재성 재료들이 오늘 주가를 좀 끌어올렸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제 저점 매수를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만들고 있는 장비가 있죠. 이제 초소형 카메라 모듈 CCM 그리고 스마트 부품에 대한 이 공정 및 검사 자동화 장비 이쪽도 현재 이제 매출 캐파가 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팩 조립 설비 수주도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눌렸죠. 그래서 이번 이제 테슬라 관련 이슈로 한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7,2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23,400원, 500원 요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만나보고 왔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은 커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테슬라 관련해서 실질적인 수익이 날 것이다 라는 전망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업은 LNF입니다. LNF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2%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좀 강하게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2거래일 전에는 4.7%, 어제는 1.5% 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테슬라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가는 기업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세로닉스예요. 네, 세로닉스고 세로닉스의 이제 오너가 허시 집안입니다. 허시 집안이 어디입니까? SG 그룹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또 보험 GS 그룹에 속하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에 뭐 LG가 만들어졌을 때 경영은 구씨가고 그리고 투자는 허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뭐 2대, 3대로 좀 넘어오면서 회사가 분할이 되었던 부분들이었고 하나는 LG가 계속 유지하고 하나는 브랜드 GS를 브랜드를 만들었었는데 제가 LNF를 관심 가졌을 때가 2015년도였어요. 그때마다 주가가 7,000원밖에 안 했습니다. 거래량도 적었고요. 근데 그때 제가 관심 가졌던 건 테슬라 쪽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이슈가 좀 해외 쪽에서 강하게 나와주고 있던 부분들이었고 LNF 또한 양극재 생산을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35만 원 부근까지도 최근에 좀 요 몇 년 사이에 좀 올라가기도 했었죠. 거의 7천 원대에서 거의 50배가 올라갔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LNF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상당히 좀 많이 가졌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좀 주가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수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벤츠, 르노, 셀란티스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해외 쪽 완성차 업체들과 계속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인 수주를 지금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 LNF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LG 화학도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열심히 지금 현재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흑연 쪽도 마찬가지고 음극재 들어가는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소재를 좀 더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죠. LG 화학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LNF가 오늘 주가가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수주 물량이 있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갭 상승했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하반 경직은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뭐 그 부분에서 22평선을 좀 이탈하면서 단기 조정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보여줄 만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지만 다음 주를 뭐 우리가 좀 기대해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좀 기대해 주시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 고점 부근인 12만원 또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고 12만원을 좀 더 위쪽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15만원까지도 룸을 열어두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LNF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가져야 될 종목이니까요. 오늘 내려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LNF에 대해서는 계속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LNF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테슬라 관련 이슈가 있어서 장중에 한 10% 정도 상승력이 나왔던 종목인데 안타깝게도 좀 다 밀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또 우리가 또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3분기에 일단 테슬라 전기차가 전년 같은 동기 대비 한 6.4% 정도 판매량이 증가가 되었다고 했죠. 판매 대수가.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산업은 이제 테슬라의 액추에이터를 이제 직접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이제 주요 모델인 모델 3와 모델 S 그리고 모델 Y에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공조 장치 이제 관련 부품들을 다양하게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고전압 히터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점유율 33%로 세계 1위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의 어떤 인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수록 지속적인 이제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독일 벤츠 모회사 다임러에 지난 이제 2021년에 3,200억 정도 에어 히터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올 연초에는 이제 6,477억을 추가적으로 수주하면서 지금 누적 수주만 1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다임러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 그룹 그리고 스텔란티스 이런 업체들하고도 대규모 수주를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생산 캐파를 지금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유럽의 이제 슬로바키아 트리나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면적을 3배 정도 늘려가면서 생산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고 또 인도 공장 그리고 멕시코 공장 국내 공장까지도 증설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